안녕하세요. 달교별단 토요일 저녁에 거리대에 나오면 거리대를 쳐다보면 바깥을 먼저 살피게 되는데요. 저기 헬스장 안에는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때문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요. 살구꽃이 그새 만개해서 하얗게 놀이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거리대는 제가 지금 비었습니다. 저도 배가 고파서 퇴근해온 시간이 7시였는데요. 얼른 허기를 채우고 게으름을 잠시라도 피우면 이걸 또 오늘 못하고 분명히 나를 넘기면 토요일 날 물관수하고 그 다음에 화분에서 물좀 빼서 거리대로 옮기려고 하면 토일에 걸쳐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를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엄두가 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이 안에 있었던 다육이 다 덜어내서 끄집어내서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베란다로 옮기고요. 요 마지막 미니 벨크만 엄청 얘는 화분도 크고요. 화분도 이렇게 크고 여기 놓아보면 조글조글하다는 표현이 이 보세요. 입장에 힘이 없어가지고 물 말라가지고 너물너물하죠. 아래쪽도 목대에 달려있던 잎들이 물고파서 목대 잎을 수분 공급원으로 쓰지 않았나 싶고요. 좀 하엽이 된 잎들은 떨어져도 좋은데 떨어져서 목대가 시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쭉길쭉한 미니벨금 베란다로 이용 이렇게 갑니다. 3단 트롤리 제일 상단에 태워서 5번 정도 싣고 옮기니까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베란다에 있던 다육이들을 거리대로 옮길 때는 두 개씩 두 개씩 일일이 옮겼더니 와, 그것도 운동되더라고요. 오늘은 꾀를 내서 요 3단 트롤리 바퀴 달린 데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밀고 베란다 가까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좀 수월하네요. 옮겨서 수레 타고 베란다로 한 왔습니다. 평도 되지 않는 베란다 한 절반 정도는 요 다육이들이 바닥을 다 채웠어요. 저희 아파트는 원천적으로 거리대 자체는 걸지 못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개중에 저 같은 사람 포함해서 한 동에 한두 집 정도를 조용히 거리대 걸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민원을 넣어서 치우라고 하면 언제나 치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됐어가지고 이 상명관수를 비도 오지 않는 날 거리대 위에서 곧바로 물 주다가 아랫집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저는 꼼짝없이 거리대를 치워야 돼서 최대한 제가 힘들어도 이렇게 데려와서 물관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랍니다. 그래서 덕분에 요 아이들은 비 맞듯이 수돗물 샤워기로 관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워기로 관수 당하는 요 아이들, 요렇게 저는 상명 관수를 해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미세먼지, 먼지로 다육이 얼굴을 세수하는 효과가 매번 있어가지고 더 영상 안에서 이 제다육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모보다 더 예쁘게 비춰지는 효과는 있어요. 다육이가 그렇게 반질반질하거나 거리대에서는 직광을 받기 때문에 아주 이쁜 색, 윤기는 그렇게 나지 않는데, 이렇게 샤워기로 이렇게 세수하듯이, 비 맞듯이 관수하다 보니까 제법 자주 세수를 하는 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수를 시작하면 물의 세기를 조절하면서 지금은 위에 먼지를 털어주듯이 전체 이렇게 묻듯이 뿌려주지만 수압 조절을 해서 얕게 흙 속으로도 많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관수해 줄 거예요. 지금 저 위쪽부터 여기 아래까지 카메라 안에서는 꽤 다육이가 많아 보이지만 제가 화분 개수를 세어 보니까 60개에서 몇개 빠지더라고요. 한 57, 8개 정도인데요. 그래도 57, 8개가 거리대 2개를 채워져서 보는 즐거움을
저만의 다육 정원을, 시크릿 정원, 공중 정원, 그런 정원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요 아이들 보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요. 한손 카메라 들고 이렇게 샤워기를 들면서 관수를 하면 뭔가 어떤 쪽은 많이 들어가고 또 어떤 쪽은 잘안 들어갈 것 같은데 카메라 밖에서 더 디테일하게 물어줄 거예요. 저쪽에 유난히 빨간둥이들 있죠? 저기 여기 원종 빅터랑 미니 염자가 그리고 TM이랑 저 3인방이가 와우 전체 중에서 수연의 이 빨감을 넘어서는 이쁜 빨강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 실컷 줘가지고 이 아이들 면면을 살펴봐도 이게 거리대에서 보는 또 느낌이 다르고 새로운 아이들 모아놓고 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뻐서 물좀 줘가지고 여러 차례 줄 건데요. 물좀 줘가지고 다시 이어가 볼게요. 물을 꽤 주고 나서 한 20분에서 30분 쉬었어요. 쉬고 나서 또 마치 물을 한 번도 안 먹은 것처럼 또다시 실컷 먹였습니다. 이만큼 물 먹이기 위해서 어차피 베란다로 데리고 온거 저면 관수는 해줄 상황이 못 되지만 상면으로 물을 줄수 있을 만큼 실컷 먹여가지고 지금 비 예보는 한 2주 정도 후라고 알고 있는데 뭐그 가운데 비가 온다 하더라도 지금 거리대에서 물 마른 정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이 다육이가 건조되는 듯한 말라가는 느낌이 한 10일 만에 바싹 마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거리대 데리고 나온 지 지금 내일이 만 2주인데요. 2주인데 거의 바스러지는 듯한 다육이도 보였어요. 그 중에 저기 요 가까이 있네요. 요 아이는 얼굴이 소멸할 정도로 말라가고 있었고요. 또 하엽도 엄청 져가지고 요 수염 같은 경우는 끝내면서 하엽을 제대로 다 따줬는데 엄청 하엽이 많았답니다. 또 저쪽 다육이들은 원종 빅터 같은 경우는 다육이가 저렇게 오므라들지 않는데 물 말라가지고 다 오므라들었고요. 요 미니 염자도 색감이 저렇게 바짝 들어오는 거는 물도 없는 데다가 노숙 환경에서 온도차까지 겪으니까 와 겨울만큼 더 빨갛게 색이 들어와 있고요. TM도 색도 안 빠지고요. 요 야생 콜로라타는 통통이었는데 납작해졌어요. 물을 거의 다저 입장에 있는 물을 거의 자기 자양분으로 다 쓰고 있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 립스틱도 쪼그라진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다육이들이 화분에서 물 반응하는 것까지 보려면 2, 3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내일 아침까지 베란다에서 물좀 마르고 문 열어줘가지고 물좀 말려가지고 화분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을 때 흐르는 물은 없을 때 거리대로 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 아이들 물 반응한 모습은 거리대에서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아이들 시중 드느라고 허리가 너무 아파요. 옹기고 쪼그려 앉아서 물 주고. 근데 정말 이쁩니다. 물 먹고 난요 다육이 전체 베란다 바닥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이쁜 거 보면서 살짝 보상이 되고 있네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올게요.